안녕하세요. 이한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기업진단 이것만 알고 하자 5분 특강. 이번 시간은 제5강 기업진단 용어 진단불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진단 용어 이것만 알고 하자인데 기업진단 용어가 아무래도 기업진단에만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 생소함을 제가 없애드리고자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입니다. 실질이란 영어로는 리얼이고, 리얼이란 우리말로 풀면 진정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따라서 실질 자산이라 함은 BS상 자산에서 진단 지침에 따른 수정 사항과 부실 자산을 차감한 진정한 의미의 자산이 실질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 부채는 무엇이냐? 실질 부채는 BS상 부채에서 진단 지침에 따른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부의 부채를 더해서 진정한 의미의 부채가 나오면 실질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는 경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업사업, 경업자산, 경업부채, 경업자본. 이 모든 것은 이제 경업사업을 잘 아시면은 쉽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경업사업이란 무엇이냐라면 경업사업은 이제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얘기합니다. 즉, 건설업 입장에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법에 있는 자산 부채는 경업 자산 또는 경업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더 쉬우실 건데요. 진단 대상 사업을 건설업이라고 볼 경우 도매업은 건설업 입장에선 경업입니다. 제조업도 건설업 입장에선 경업입니다. 그럼 다른 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보통신공 사업은 건설업 입장에선 경업입니다. 또 이름이 비슷해 보이고 또 비슷해 보이는 기준자본금도 비슷한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도 같을 것 같지만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겸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겸업자산, 겸업사업이라 하면 진단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을 얘기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자산부채가 경업자산부채다. 그리고 4번에서 5번을 차감하면 겸업자본이 되겠죠. 이렇게 겸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쉽게 풀어가실 수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7번, 8번, 9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여기서 그러면 진단대상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한데요. 그 법에서만 순수하게 사용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겸업을 발라내겠다는 의미인데, 실질자산, 그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는 결국에는 실질자산, 실질부채에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발라낸다. 즉,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7번에서 8번을 뺀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평정. 평정이란 의미도 이제 기업진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1번, 2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자산의 경우는 부실자산을 반영했고, 부채의 경우는 부의부채를 반영했죠. 그런 식으로, 이런 과정, 1년의 과정입니다. 그 BS상 자산부채에서 실질자산, 실질부채를 도출해내는 과정. 여기에 중간 과정이 이제 평정이 껴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진단 기준일은 무엇이냐? 진단 기준일은 또 기업진단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서는 딱 재무제표 결산일이라고만 기억하고 가실게요. 이것은 6강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무제표상 결산일이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진단일은 무엇이냐? 진단을 수행하는 세무사가 진단을 직접 수행한 날짜, 즉 진단 보고서 발급일, 진단 보고서 작성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예금 평제는 무엇이냐? 13번 예금 평제는 이건 예금 평정 과정에서 나올 건데 예금 평균 잔액의 예금 30일 동안의 예금 평균 잔액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예금 평정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부실 자산은 저희가 기업 진단 지침에서 부실 자산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부채는 무엇이냐? 부의 부채는 응당 그 BS상 부채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잡지 않은 부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기업 진단할 때는 저희가 금융거래 확인서나 토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부채를 잡지 않은 뭐 차입금을 잡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부의 부채의 경우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단불능에 대해 살펴볼 건데 진단불능은 아예 경유, 그러니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아예 진단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뭐냐 하면 신설 범인 같은 경우 범인 설립 등기 이후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20일 이후에 해야 되는데 20일 이내에 해서 안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성 요건인데요. 진단자는 그 진단을 의뢰한 사람과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진단한 세무사는 진단을 받는 자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본인이 기장하는 업체이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즉 조정반을 같이 쓰거나 같은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기장하는 업체에 대한 기업진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진단 용어와 진단 불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